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오주신 분, 새로운 얼굴 등장하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한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온유하신 분. 네. 그대의 이름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거는 어디 기름 이름이에요? 뜨단 기름이 온유인가요? 아니면 온유의 약자인가요? 온유 하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두 번째로 할게요. 아, 두 번째로. 네. 어이, 상당히 좋은,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은, 또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카피라이터 원지수입니다. 네. 카피라이터. 카피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보니까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대학원생들한테 뭐 한 8만 장을 카피를 시키는 일이 있었다던데. 아, 그 카피요. 아, 그 카피 아니었어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하는 카피인가요? 문구를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문구를 네, 써요? 네. 오늘 나온 사연자를 빙의해 주시겠다고요? 네. 제가 어떤 사연인데 빙의를 하시겠던 겁니까? 한번 사연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 교수님. 황심소를 2년 전부터 들어온 30세 싱글 여자 애청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지, 자기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솔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9개월 동안 다닌 현 직장에서 30대 남성 상사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낮에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파트타임 중국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한 달에 열흘만 출가합니다. 처음 석 달은 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또 틈틈이 짬을 내서 수업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하루도 쉴 새 없이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가서 서류를 읽고 정리하는 등 업무 파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아주 행복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업무에 숙련되었고 회사에서 한가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장님께서 사무실에 안 계시기에 근무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영어 공부도 하고 엑셀, PPT도 연습하곤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자질구레하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작다 보니 HR, 어드민 등 여러 가지 직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 직원들을 서포터해주는 일입니다. 프로젝트가 잘 되면 모든 성과는 기술직 직원들 몫이고 제가 하는 일은 성과가 눈앞에 안 보입니다. 전화 응대하고 손님 오면 커피 타주고 비행기 티켓 끊고 호텔 잡아주고 직원들 연차 처리, 경비 처리, 서류 번역, 통역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직원들이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옆에 격리 직원이 그만두면 제가 그쪽 일을 배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른 기술직 직원의 높은 연봉을 생각하면서 늘 열등감에 시달려왔습니다. 나도 이거저거 삭질하지 말고 저 사람들처럼 한 우물만 팠더라면 전문직으로서 높은 연봉과 존중을 받을 수 있었겠지 하는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저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오랫동안 생각해왔었는데 정말 노답입니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하지만 현실은 학벌도 별로고 능력도 별로입니다. 집안 재정도 여의치 않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와중에 CPA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공부하고 영어 연습하고 저녁에 출강을 나가고 수업이 없는 저녁과 주말에는 언어 교환 친구들을 만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큰 미래가 안 보일 때 눈앞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라도 먼저 해야겠다는 심정입니다. 그렇게 요즘에 와서 이 안일한 생활 패턴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자 상사가 많은 업무를 주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생활하며 나의 진로를 모색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해외 본사에 있는 디렉터한테 이러한 사연을 보고하였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불쾌한 일들과 제가 알고 있는 상사의 비리 문제도 다 같이 보고했습니다.
잘리면 잘렸지 이렇게 무리한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2년 계약직이고 자기 손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가면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없습니다. 그 상사와는 계속 갈등입니다. 논리가 하도 이상해서 대화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성질만 더럽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화려하게 보였는데 점차 이 사람이 무능하다는 의심과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무능하고 성격까지 나쁜 상사는 참아줄 수가 없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하여 저는 곧 이 회사를 떠날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는 이제 정말 더 이상 취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회사들의 너무 경직된 상하관계가 싫고 가고 싶은 미국계 회사는 기회가 없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영어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짬짬이 회사에서 영어를 듣거나 단어 암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번거로운 업무가 들어오면 너무나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밉니다. 정말 그 일을 시키는 상사가 바보 같고 왜 굳이 할 필요 없는 일을 저에게 시키는지 분노가 느껴집니다. 돈을 위해서 아무 회사나 취직했다간 또 이 꼴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명확합니다. 예전에 쇼핑몰도 시도해봤으나 하나도 안 팔렸고요.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유명해지면 장사가 잘 될까 하는 생각에 글도 몇 개 써봤고요. 허영심이 많아서 제가 영어를 잘하면 미국에서 생활하다 오면 다른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2년 동안 영어 회화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돈을 바득바득 모아서 미국에 한번 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것도 싫습니다.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면서 영어도 늘리고 싶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외에 관심 있는 분야는 금융, 투자, 인수합병 등등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CPA 자격증 시험은 나중에 혹시 이런 분야에 취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서 팟캐스트를 즐겨 듣고 문재인 후보처럼 예의 있고 마음씨 딱 착한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분과 같은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건 너무나 고상하고 무리인 것 같아서 저는 이재명 시장과 같은 화끈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저의 관심사가 있는데요. 바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월급쟁이로 살면은 한평생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 다른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딱히 뾰족한 수가 없네요.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자신의 욕망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남들의 부러움을 샀으면 좋겠고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모색했으나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1년 4개월 전에 이마 지방종 수술을 앞두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던 중 WPI 검사를 했을 때는 아이디얼이 높은 에이전트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검사했을 때는 아이디얼이 0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가 변했길래 이런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교포이고 한국에 온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참 많았습니다. 기자, 연예인, 과학자, 판사 등등. 30대가 된 오늘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게 없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있네요.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1대1 중국어 과외를 하지 않고 학원 강사로 취직했고요. 웬만하면 방송 일도 해보고 싶고 TV에도 나오고 싶어요. 영어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 서른에 치아가 고르지 않는 등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좀 망설여집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환경을 바꾸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저것 기웃대다가 아무것도 못 이뤄내는 삽질파가 될 것 같아 이번 직장 위기를 계기로 정말 제대로 된 분석과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성취감, 성공,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삶, 리더십입니다. 네, 아이고, 참 이번에 제대로 된 분석과 해결책을 알고 싶다고 그러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네.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네. 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주로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삽질. 네, 삽질파. 이분이 인급하시는 삽질파네요. 이분도 이미 삽질파가 되었네요. 되었네요. 네. 되었네요. 이분 참 WPI 보니까 아주 뚜렷하신 에이전트인데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높았다가 바닥으로 치는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2015년 11월에는 당신이 뭔가 한국에서 뭔가를 내가 새로운 걸 열심히 잘해야지 하는 아주 의욕이 불타 있고 또 무엇이든 나는 새로운 걸 해봐야 돼 또 적극적으로 그걸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어떤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그 심리 상태가 약간 차이가 있지 아주 뚜렷하게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이분의 욕망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욕망. 진짜 이분은 뭘 원할까요? 인정받고 싶어요. 아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본인이 돈을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습게 생각할까요? 이게 고급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고상하고 그렇게 우아해 보이는 일은 아닌 것 같은 고급 쪽에 우아하게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군요. 그러면 남들이 이제 좀 부러워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 회사나 취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미국계 회사일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죠. 네. 미국계 회사는 돈을 많이 버나요? 그냥 단순히 약간 그런 환상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직장에 남성 상사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서 상사와의 인간적인 또는 관계에서의 문제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남성 상사는 그냥 능력이 부족하고 참 멍청하다. 이거 외에는 다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뭘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았네요. 정확하게 자기를 괴롭힌 건 자기한테 계속 일을 줬다. 일을 줬다는 거. 상사가 일을 주지 뭘 줘요? 사랑을 줘요? 남자 상사가 많은 업무를 주면서 괴롭힌대요. 사실 에이전트는 자기 상사가 자기한테 많은 업무를 줄 때 괴롭힌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 내가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아니 저 사람은 지 일을 왜 내한테 줘? 내한테 왜 이런 이 찌질한 일을 줘?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이 지금 사연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사가 제가 보기에 네. 약간 말이 되고 막 그런 논리적으로 저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되게 무능하고 상사답지 못한데 저한테 막 일을 던지는 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상사가 유능하고 참 자기가 알아서 지 일을 잘하고 내한테 일을 주지 않는 그런 조직의 상사가 있을까요? 혹시 조직 생활하면서 그런 상사 만난 적 있으세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분은 그래서 상사에 대한 상당히 큰 환상 내지는 착각을 가진 것 같아요. 조직의 모든 상사는 부하 직원 입장에 봤을 때는 능력이 떨어지고 무능한데 또 거기에 더해서 지 일을 항상 부하 직인 나한테 던져주는 것이 기본적인 상사의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사가 또 내한테 시키는 일은 핵심 업무라기보다는 항상 자질구레하고 누구나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을 시켜요. 네. 그러면 그 상사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요? 진짜 무시하면 안 시켜요. 그렇게 되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심히 사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분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세요? 낮에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파트타임 중국 강사로 일했다는 건 이분이 돈을 열심히 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고 회사에서 지 일을 안 했냐 하면 일도 열심히 했고 뭐 주말에 회사나 서류 읽고 정리하고 업무 파악에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참 열심히 사신 분은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웬만큼 업무에 숙련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한가하게 회사에서 한가하게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자기가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은 뻔한 일만 계속하게 돼요. 또 사장님도 사무실에 안 좋아하니까 근무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 공부도 하고 엑셀 PPT 연습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본인이 조금 더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본인이 찾아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게 돼요. 그럼 이분은 결국에 뭐 본인이 하는 일은 계속 자질구레한 일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직원들이 없어서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는 자질구레한 일 담당으로 본인이 뽑힌 거예요. 뭐 전화 응대하고 손님 오면 커피 타주고 비행기
잡고 호텔 잡아주고 직원들 연차 처리하고 경비 처리하고 서류번역 통역금 온갖 사무실의 잡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기술 직원들을 서포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격리 직원이 그만두면 그쪽 일을 배우면 좋겠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격리 직원보다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월급 받는 게 격리 직원보다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적게 받죠. 네. 그럼 격리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자기가 하는 건 전문성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기술직은 높은 연봉을 받으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 기술직이 하는 일을 자기는 배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술직은 아예 자기는 꿈도 안 꾸는 상황이고 격리직은 내가 해볼 만하다 생각하는 그 수준인 거죠. 전문직으로서 높은 연봉과 존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이것저것 삽질 말고 저 사람들처럼 한 운만 팠더라면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지금도 여러가 이것저것 삽질을 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처럼 한 운을 팠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CPA 준비도 하고 영어 공부하고 저녁에 출강은 또 중국어로 하고 뭐 회사에서 영어 공부하고 CPA 준비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되고자 하는 어떤 직종에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지금 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금융, 투자, 인수 합병이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 그럼 본인이 일하는 데를 금융, 투자, 인수 합병하는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해야죠. 그러면 본인은 저녁에 출강할 게 아니고 영어 공부할 게 아니고 금융, 투자, 인수합병 관련되는 회사나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자질구레한 잡무라도 처리할 만한 일 없어요? 라고 물어보러 다녀야죠. 자기는 지금 회사 잡무 업무 잘하니까 금융, 투자, 인수합병하는 회사 가가지고 거기에서 잡무라도 하면 되잖아요. 혹시 그런 회사에서 제가 잡무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해 줄까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면 부러워할 거라는 것 때문에 금융, 투자, 인수, 합병을 언급을 하나요? 그건 제가 그냥 관심이 관심 있어서. 관심 있죠. 네. 자기가 CPA 공부하는 거 그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죠. 이분이 자기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멋있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업종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결합될 수 있는 데가 아마 금융, 투자, 인수, 합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그쪽 분야에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잡무를 하는 거라면 지금 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참, 이게 어쩌면 많은 또 한편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은요,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자기한테 맞는 회사를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해요. 네. 그래서 현재 자기가 일하는 데에서는 자기가 충분히 돈을 벌지도 못하고 자기한테 맞는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작 그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배워나갈 수 있고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는 거는 원래부터 자기가 하는 물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나와 관계가 없어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심지어는 그거는 아주 자질구레한 일이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나한테 일주는 저 상사 뒤통수 한 대 미기고 나는 다른 데를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가는데 이제는 아무 회사나 가지 않고 내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미국계 회사, 또 금융, 투자, 인수, 합병의 회사를 갔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능력을 인정시켜 받을 수 있는 건 뭐죠? 영어예요? 중국어예요? 중국어죠. 그런데 영어를 지금 열심히 하겠대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차라리 본인이 중국말을 잘한다는 걸 하고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중국계 금융, 뭐 투자 인수 합병하는 회사에 그냥 사무직으로 또는 본인이 주장하는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데를 찾아 들어가는 거, 그걸 차라리 해보든지. 근데 그 생각은 본인이 아예 안 할 거예요. 아마 중국 회사들은 중국에서 아예 한국으로 값싼 임금을 주고 아마 보내니까 한국에서 현지 직원을 채용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업계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엉뚱하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리는 거는 죽여버리고 그냥 한국에서 대부분 본인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본인이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 믿는 이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 자기 욕망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자기의 욕망,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욕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죠. 사연자분은 현재 직장에서 더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숙련된 상황이 되니 상사가 일을 많이 준다면서 불평을 했어요. 원하는 직장으로 막상 도전하지는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만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사가 그런 준비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싫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분은 정작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고 욕망을 위해서 나의 부족한 점만 채우느라 준비가 아닌 허비를 해왔네요. 나의 욕망을 안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면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그 욕망이 이끄는 방향이 무엇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일로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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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줄도 몰라요. 그거는 사실 지금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리얼리스트 성향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거는 이분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본인이 진짜 자기를 잘, 자기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남다르게 인정받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뻔하게 누구나 한국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가지는 막연한 환상 속에 자기를 그냥 가두어 놓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본인이 중국 교포면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중국말을 누구보다 잘하면 그 중국말 배우는 사람한테 가르칠 게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 한국에 투자하려는 중국 사람들, 한국 회사를 인수합병하려는 중국 사람들 또는 그런 회사들에서 얼마든지 그 중국말을 쓰고 또 한국말을 쓰는 거를 본인 장점으로 생각해서 활용해도 되잖아요. 왜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중국 교포라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본인이 진짜 유니크할 수 있잖아요.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다 알면서도 또 중국 교포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또 다른 문화도 있거든요. 그런 각기 다른 문화적인 토양을 자기한테 잘 버무려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유명해지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분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은 재미있는 게 자기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막연히 유명해지고 싶고 남들 부러움을 샀으면 좋겠고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가 부각되고 싶은가 라는 부분을 정확히 찾지를 못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가 되게 표면적인 거였던 것 같고요. 표면적인 문제였고 네.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그럼? 내가 내 욕망을 되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냥 단순히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또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욕심만 있지. 진짜 그건 욕망이 아닌 거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욕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 좀 많이 시키는 상사, 안 좋은 거를 이 뭐 외국에 있는 디렉터한테, 해외 디렉터한테 알렸어요. 그러면 그 상사는 얘가 알렸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 어차피 내가 계약직이니까 잘릴 수도 있어요. 안 잘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상사는 두 분 다시 이 친구한테 추천서를 써주거나 이 업계에서 일을 할 때 이 친구가 다른 데에서 직장을 뭐 잡는데 조금이라도 좋게 이야기를 안 해주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결정적인 실수는요, 외국계 회사에 가게 될 때, 특히 미국계 회사에 갈 때 이전 직장에 있었던 상사의 레코멘데이션, 그것이 없으면 거의 취업을 되지 못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친구는 놓쳐버렸다는 거죠. 아시죠? 울어야 되나요? 네. 이 사람은, 이 중국 교포분은 중국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본인이 일하는데 자기 윗사람이나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싫죠. 그러면 진짜 사회주의 문화에서는, 공산주의 문화에서는 상부에 보고해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졌다면 이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범한 한국인 또래들이 걱정하는 목록을 답습한 걸 보면 새로운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신이 어떤 일을 통해 부각되고 싶은지 아직 찾지 못하셨어요. 이분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뭐 회사에 이제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자, 이제 이 친구한테는 남은 거는 본인이 원맨 엔터테인먼트, 연예인으로 본인이 뭔가를 하는 거 외에는 본인이 이제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기는 힘들고, 본인이 그래서 방송 일을 혼자서 팟캐스트를 하든지 팟캐스트에 출연하든지 TV에 나오고 싶으면 유튜브 찍어가 올리든지 영화 찍고 싶으면 엑스트라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어릴 때 꿈이 참 많았습니다. 기자, 연예인, 과학자, 판사. 30대가 된 오늘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게 없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있네요.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쩌면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적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놓고 본인이 자기가 어떻게 잘하고 싶은데요. 방송일도 해보고 TV에도 나오고 싶고 영화도 찍고 싶다는 생각. 방송일을 하려면 본인이 중국 교포로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온 젊은 아가씨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는 활동을 하면 되잖아. 뭐 황심소에 나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중국 교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든지 영화도 찍고 싶다. 영화를 어떤 누구 입장으로 찍어야 돼요? 봉준호 감독? 뭐 김기덕 감독 같은 입장에서 찍고 싶어요? 아니면 장이모 감독의 입장에서 찍고 싶어요?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분에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왜요? 약간 쉽게 말씀하셨지만 약간 이분이 여태까지 해왔던 막 밤에 출강하고 영어회화 스터디하고 하는 것보다 이분이 말씀하신 하고 싶 되고 싶다는 상태로 좀 더 갈 수 있는 걸로 들려서. 그러게요. 네. 그랬을 때 어쩌면 이분은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하고 유튜브를 찍고 올리고 또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할 것이냐, 다른 출연하는 것을 자기가 서포트 할 거냐, 한국에서 만들어진 방송을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일종의 한류 콘텐트 수출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비즈니스를 본인이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확하게 자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달라지겠죠. 아예 황심소 같은 이런 방송을 중말로 바꿔가지고 중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준다. 중 사람들 사연을 받아가지고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내가 상담한 걸 다시 중국으로 보내준다. 왜 중국에서는 이런 상담 방송 없을 거거든요. 뭐 중국은 또 종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그냥 굿하거나 뭐 빌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정신과 약 먹거나 아니면 그냥 미친 짓을 해도 돈만 있으면 돼 라고 믿는 이런 상태에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 듣거든. 이게 새로운 형태의 중국 사람들한테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되게 지금 아이템 하나 주신 것 같은데. 아, 중국에? 네. 아, 그 아이템 맞아요?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도 한 20년 전에 기업 교육하는 형태에서도 뭐 MBTI든 뭐는 세븐 헤빗 네. 이러면서 들어와가 기업에서 막 교육하고 이 팀 빌딩 뭐 이런 활동하고 팀 활성화, 인간관계 향상,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대인관계 기술 뭐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는 거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됐거든. 중국은 이제 그게 엄청나게 필요하게 된 상태인데 한국은 미국으로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써먹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중국은 그러는 거를 일체적으로 거부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의 그 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 마델 행동 방식을 당연하게 안 받아들여요. 근데 놀랍게도 WPI를 활용한 심리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유교 전통의 문화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너무나 공감하고 또 위계적인 이 조직 질서 속에서 상명하복을 기본적인 군신 간의 관계로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리얼리스트로 로맨티스트로 휴머니스트로 아이디얼리스트로 에이전트로 각기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가 라는 형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한테 너무 잘 먹힌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중국 사람들하고 워크숍 하면서 확인했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진짜 한 번은 중국 법률회사에서 변호사하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하고 했더니 어떤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는 자기 진로 상담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남들은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아, 그래서 내가 중국말도 못하고 영어로 하는 거를 중국말로 통역을 하면서 그거를 개인 상담까지도 해줄 때 아,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걸 잘 아는 중국 교포라면 이런 거를 차라리 본인이 제대로 배워가가지고 여기서 쓸데없이 지가 영어 배워봤자 미국 교포보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자기개발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힘든 포인트가 내가 이걸 열심히 하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겠고 그냥 할 때가 사실 제일 괴롭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써먹을 때를 이렇게 좀 좁혀서 하시면 그렇죠. 그거 없는 상황에 자기가 써먹을 때를 분명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히 영어를 잘하면 막연히 열심히 배워주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그런 일은 없다는 사실. 꼭 아세요. 막연히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참 중국 교포분 한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30대 초반에 아가씨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엉뚱한 데서 열정을 쏟는다고 하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전혀 본인한테 맞지 않는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지낸다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근데 그거는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막연히 하는 행동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담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어떠셨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앉아 있는데 온유 씨 있긴 네. 있는 거죠? 네. 네.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보니까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이제 약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네. 되게 아 뭔가 나도 그러고 있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어. 아, 뭐 중국어가 요즘에 뭐 좋다니까 중국어를 배워보고 아 영어는 필요하니까 영어를 배워보고 아 이거는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이걸 해보고 그렇죠. 그러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말이 더 없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대세 추정인 거 뭐 대세라니 나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거. 자, 어쨌든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전 카피라이터 언제수입니다. 네, 카피 계속 하시고요. 네, 온유한 미소를 띤 그대 이름은 누구신가요? 네, 온유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